슈바이처 박사, 당신이 아프리카에 와서 노벨상도 탔지만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 뭐요? 자신의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보냈던 슈바이처지만 그가 슈바이처 병원을 세운 가봉의 랑바레네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슈바이처를 비판하는 비석이 남아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 속에서 살고 그 후부터는 인류에 직접 봉사활동으로 들어가자는 다짐을 세운 후에 30세부터 의학을 배운 슈바이처는 8년 뒤 실제로 가봉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가난하고 병든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아프리카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흑인의 아버지 또는 원시림의 성자라고도 부르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를 비판하는 비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했어야 할 일은 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 한국인은 아프리카로 떠나 왕으로 불리며 아프리카 전체를 먹여 살린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를 담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간의 생존에는 의식주라는 3요소가 있어야 하고 각 요소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인간의 생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입니다. 옷이 조금 적더라도 집이 조금 협소해도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지만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죠. 그런 의미에서 아프리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연례 세계재난 보고서를 통해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지구촌 전체 인구 중 15%에 해당하는 9억 2,500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반면 약 20%에 해당하는 15억 명이 비만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너무 잘 먹어 탈이 난 인구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인구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켈레 겔레타 사무총장은 자유로운 시장의 힘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지구촌 인구의 15%가 굶주리는 한편 다른 20%는 비만과 과체중에 시달리고 있다면 뭔가 일이 잘못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마 누구라도 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대륙이 어디인지는 쉽게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죠. 지난 2021년 컨선 월드와이드는 2021 전세계 기아지수를 발표했는데 아프리카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은 낮음에 해당하고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에 해당하는데 전세계 중 거의 모든 국가가 위험에 속하는 대륙은 아프리카뿐입니다. 1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가장 위험으로 분류된 국가는 소말리아로 지난 30여 년간의 내전과 자연재해, 코로나가 겹치면서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무려 59.5%로 급등했고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은 11.7%로 나이지리아와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문제인 영양결핍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아주 오랫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여전히 아프리카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아프리카로 떠난 왕이 된 한국인이 있습니다. 1970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970년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이지리아는 드디어 길고 긴 내전을 끝냈습니다. 약 3년간 이어진 비아프라 내전으로 전 국토는 폐허가 됐고 전쟁 후 발생한 아사자, 즉 굶어 죽은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그만큼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던 것이죠. 전 세계 언론은 연일 기근이 창궐했다는 뉴스를 쉴 새 없이 내보냈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이지리아에서는 국가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식인 카사바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심각하게 퍼지면서 카사바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죠. 카사바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재배되는 세계 8대 작물 중 하나인데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10%가 넘는 8억 명이 넘는 인구가 카사바를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박테리아로 카사바 씨가 마른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기아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한국인이 조용히 나이지리아로 향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예수, 농민의 왕, 한국인 최초의 아프리카 추장으로 불렸던 한상기 박사입니다. 1933년생인 한 박사는 충남 청양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연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몸소 체험하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짓다 폭우 한 번에, 가뭄 한 번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스스로 농업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는 자신의 목표가 확고했기 때문에 대전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농과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에서는 국내 최초로 잡초학을 연구했고 67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식물유전 6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죠. 사실 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6종학자였기 때문에 서울대를 포함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등으로부터
부터 수많은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으나 그가 선택한 것은 국제 열대 농학 연구소인 IITA입니다. 1971년 당시 나이지리아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IITA가 설립됐는데 그는 안정적인 대학 교수보다는 힘들고 고된 노동을 택했습니다. 1970년 밀을 개량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농학자 노먼 볼로그처럼 그 역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육종학으로 인류에 기여해보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었죠. 그리고 마침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도착합니다. 당시 연구소장은 나이지리아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카사바를 맡아보라고 업무를 맡겼는데 문제는 한 박사가 태어나 단 한 번도 카사바를 본 적 없다는 점입니다. 카사바와 같은 뿌리 식물인 토란도 구분하지 못하니 참 난감했죠. 하지만 막막하다고 손 놓을 수도 없는 일, 그는 이미 인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열심히 카사바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약 5년 동안 나이지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재래종 카사바 종자를 최대한 수집한 후 원산지인 브라질로 떠나 가장 우수한 카사바 종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항체를 보유한 한 식물을 찾았는데 카사바는 아니지만 카사바처럼 생긴 식물이었습니다. 과거 영국 연구팀이 나이지리아 재래종과 브라질 카사바 야생종을 교배해 만든 바로 그 카사바였는데요. 그리고 그 식물을 브라질에서 가져온 우수 종자와 교배시킨 후 슈퍼 개량종을 만들어버렸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강하면서도 수확량도 우수한 카사바가 태어난 겁니다. 사실 카사바의 박테리아 문제는 비단 종자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카사바는 뿌리가 아닌 줄기를 심어 자라게 되는데 카사바를 심기 위해 줄기를 잘라낼 때 소독되지 않은 도구에서 묻어난 바이러스균이 함께 심기면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바이러스에 강한 카사바 종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 박사는 이러한 종자를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딱 5년, 1976년에서야 완성했는데 단지 완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나이지리아 전역을 다니며 곳곳에 카사바 줄기를 꽂았습니다. 그가 다니다 병든 카사바 밭을 보면 말뚝 박아주듯 열심히 땅에 심었고 시골 장터에 장보러 나온 여인들에게 이를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서 이 슈퍼 카사바가 나이지리아 전역을 배불려주기를 바랬습니다. 지난 1993년 세계은행은 한 박사가 개발한 슈퍼 카사바는 수확량이 1헥타르당 12톤으로 기존 재래종보다 2배 이상의 생산량을 자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슈퍼 카사바를 만들어냈는데 생산량이 4배까지 증가한 카사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강한 슈퍼 카사바를 개발하면서 나이지리아의 기아 문제는 빠르게 해소되기 시작했고 현재 그 카사바는 아프리카 41개국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한 박사가 개량한 슈퍼 카사바를 심어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리고 무려 5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내병성을 유지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 외에도 그가 개발한 고구마 품종은 66개국에서, 야문 21개국에서, 식용 바나나는 8개국에서 재배 중입니다. 그 목록을 보면 철저하게 주식으로 사용되는 농작물들입니다. 어쨌든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배고픔 문제가 해결된 나이지리아에서는 1983년 그를 추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의의 표시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요르바족의 오요요바는 한 박사를 추장으로 추대하고 세리케 아그베라는 칭호를 주었는데 이는 농민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많은 이방인들이 받았던 추장 칭호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실제 추장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추장은 인간뿐 아니라 산천초목을 모두 다스리기 때문에 땅을 사고팔 때도 추장의 허가가 필요한 아키레법을 따라서 실제 추장이 되어 나이지리아인들과 함께했죠.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인트로에서 한 아프리카인이 비석에 슈바이처 박사, 당신이 아프리카에 와서 노벨상도 탔지만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 뭐요? 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 박사님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일평생을 희생한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이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일도 힘썼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에 머무는 동안 일부러 교육과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연구비와 지원금을 받아 농학 석박사 50여 명, 농촌 지도자 700여 명을 교육시켰고 이들이 다시 농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도록 해 1만 명이 넘는 새로운 지도자가 배출됐죠. 농민의 왕이라고 불렸던 그가 나이지리아에서만 인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 왕실은 그에게 생물학스러운 명예회원으로 추대했고 세계식량기구는 그를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영국 기네스 과학 공로상까지 수상한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죠.
이렇게 평생을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쓴 그는 미안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김정자 여사입니다. 2020년 9월 하늘나라로 떠난 그녀는 한 박사에게 가장 큰 힘이 돼준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녀는 평생 해외로 출장을 떠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불평을 털어놓지 않았다고 하죠. 세계적인 명성과는 달리 아프리카 생활은 가난하고 고단하기 그지없었고 항상 강도의 위협에 떨어야 했으면서도 꿋꿋하게 아프리카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치매로 고생하다 10년 뒤 그의 곁을 떠났는데 이제는 고통 없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를 한 박사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한 한상기 박사님과 같은 인물이야말로 진정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